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면 저는 억새와 갈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억새를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제가 한번 떠나봤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가을 곳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제가 이번에 떠난 것은 바로 합천입니다. 제가 합천에서 가장 먼저 떠난 곳은 어마어마 억새를 보러 바로 황매산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. 이 시기쯤 되면 어마어마한 억새가 황매산에 가득 피어 있는데요. 황매산 정상까지는 차로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곳에 올라가면 지금 산 가득 피어있는 억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후 해가 들면서 이 억새의 아름다움을 듬뿍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특히 햇빛을 받고 있는 억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햇빛이 꼭 나는 날에 이 억새를 구경하러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넓게 가득 피어있는 억새와 가을의 파란 하늘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는데요. 이 황매산을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 끝에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000m 고지에 있는 이곳까지만 올라오셔도 충분히 억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억새는 해가 쨍쨍한 날에 가서 보셔야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흐려서 사실 억새 빛이 죽어서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. 조금 기다리니까 해가 나서 이렇게 빛을 내뿜고 있는 억새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.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사진 찍을 때 꿀팁은 사진을 찍을 때 역광으로 찍으셔야 이 억새의 빛이 잘 담길 수가 있어서 꼭 사진 찍을 때는 역광으로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황매산의 억새를 꼭 한번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합정에서 가볼 곳은 마지막 가을 꽃을 볼 수 있는 신소양 체육공원인데요. 신소양 체육공원에 가시면 핑크 뮬리와 아직도 남아있는 황하 코스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의 핑크 뮬리는 제가 여러 곳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넓어서 더욱더 아름답더라고요. 아쉽게도 절정인 색은 아니지만 해가 쨍쨍한 날에는 충분히 이 핑크색 물결을 즐길 정도의 컨디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잘하면 핑크 뮬리의 핑크색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영상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게 되면 아직도 남아있는 황하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가을이 거의 다 끝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황하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더라고요. 물론 꽃들이 많이 지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즐길 정도는 됐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 강을 따라 있는 황하 코스모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요. 이 마지막으로 가을 꽃을 즐길 수 있는 신소양 체육공원, 억새도 즐기고 가을 꽃도 함께 즐겨보신다면 합천 여행이 훨씬 더 매력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합천의
황계 폭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황계 폭포는 합천의 칠경에 속할 만큼 멋있는 장소이지만 방문객이 많지 않아서 저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아름다운 물길을 따라서 걷다가 보면은 정말 웅장한 황계 폭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 폭포는 1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단에 이르기까지로 폭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웅장하고 또 굉장히 신기한 매력이 있는 폭포였습니다. 또 이 2단 폭포까지는 걸어 올라갈 수가 있어서 폭포를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지금 날씨로는 폭포가 굉장히 춥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또 신기하고 새로운 폭포를 보고 싶다면 저는 추천하는 곳입니다.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점은 이곳이 사람이 너무나도 없어서 오롯이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었고요. 그리고 이 주변 나무들이 이제 단풍으로 색깔을 갈아입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조금 더 단풍이 익었을 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황계폭포는 황매산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앞선 황매산을 즐기시고 황계폭포까지 즐긴다면 더욱 풍성한 합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제가 느낀 합천은 아기자기함 보다는 뭔가 웅장함이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. 더 추워지기 전에 파란 가을 하늘과 은빛의 억새들을 즐기러 합천으로 한번 떠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곳의 마지막 가을 꽃들까지 함께 즐기신다면 훨씬 더 좋은 합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